저 때문에 깨셨어요? 아니, 저 머리가 좀 복잡해가지고. 왜요? 정희야, 넌 이 삼촌이 벼농사를 한다는 게 상상이 되냐? 아이, 되죠. 이야, 그 삼촌이 논에서 트랙터 쫙 몰면은 꼭 바이크 모는 것 같겠다. 어? 바이크? 오토바이, 오토바이, 오토바이. 어? 삼촌은 뭘 하든지 안에 막 폼 나잖아요. 그래, 내가 좀 그런 건 있지? 그래도 안 되지. 자라! 저 공부할 건데요. 마음대로 해. 누나, 누가 우리 텃밭에 벌써 물 줬나 봐. 이리 줘봐. 혜영아, 미안해. 다음부턴 너랑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게. 보겠다! 오지 마세요! 오지 마세요! 고민된 바보야. 그러게 말이야. 왜 편지 땅에 보내? 우체통에 넣어야지. 아이고. 아니, 그게 차마리가?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. 일단 농촌 공사 쪽에서 명시한 만큼 땅을 빌려야 지원 신청서를 낼 수 있거든요. 아, 소작을 안 하려고 해서 걱정이지. 하려고 나서는 사람은 와 싫다카는데. 아니, 제가 농사 까막눈이잖아요. 이거 그래도 열에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열심히 해보겠다 하면 서로 빌려주려고 난리일 낀데. 다녀오겠습니다. 그러라고. 혹시 그 삐딱하게 나오는 그 늙은이들 있으면 발이 내한테 될 거구나. 내가 발이 해결해 줬구만. 아주머니 계세요? 내가 이 동네 통아이가 통. 통이요? 그 뭐고 어제 그 실제 아들 말로 그저 짱이라 하나? 짱. 근데 내가 이 동네 그거 아이가. 예. 이게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는데. 응? 이게 뭐요? 저기. 여기 있는 나 씨가요, 형님 땅을 빌리는 데 대한 이 계약서요, 계약서. 아니, 나는 그, 나 머시기가 저 시기한테 땅을 빌려줍니다. 예. 이 몇 글자만 쓰면 되는 거지. 결국 저 그 얘기가요, 채 여기 다 들어있시오. 예. 저 나 씨야. 이런 걸 꼭 써야 되는 게요? 소작도 임대인데, 일단은 계약서를 쓰시는 게.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저 이인 계약서는 이 노인네들한테, 여보세요? 뭐요? 뭐죠? 내가 미쳤네. 그리고, 내가 깜빡했어. 그러지? 지금 몇 시인데? 내가 지금도 바로 갈게요. 차례가 웬일이요? 저기 나시모 오늘 소작 때문에 어르신들 뵙는다는데 잘하고 있어요? 말도 말아. 그냥 소작 줄게요. 그래요, 줄게요. 얘 두 마디만 될 걸 가지고 살라. 그냥 한 열대 장은 넘는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라면 당최. 가만있어 봐. 내가 오늘 저 미연내 이장 회의 때문에 지금 가봐야 되니까 자네가 좀 워치기 좀 들어갔으면 해봐. 그냥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자니까. 사람 속 터져 죽는 줄 알았네. 알았어. 예. 자네가 좀 들어갔으면 좀 봐줘. 그래, 믿고 가네.
아, 나씨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. 아이씨. 그럼 어르신, 그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지장 찍어주세요. 아, 본 계약서는 소유주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. 아니, 아니 그쪽에서 소작을 해준다니까 고마워서 내가 그냥이라도 빌려주려고 했는데 뭘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. 응? 저희 어르신 그래도요, 이 계약하실 때는요. 아니 그러면 그 어떤 걸로 하든지. 아유, 뭐. 자. 아유, 우리 어르신 날씨가 자꾸 귀찮게 해서 어떡하나. 자, 제가 형경님이랑 통화해서요 정리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. 예? 예. 아이고, 뭐 그래만 좋은 나는 좋지. 그렇죠. 그럼. 아니 땅 실소유주가 어르신인데 왜 아드님이란 얘기를 하죠? 융통성 없는 거 알아줘야 된다니까. 그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니까요, 여긴. 아, 제가 뭘요. 여기 어르신들 다 한 동네서 식구들처럼 지내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동사무소 직원처럼 딱딱하게 굴면 누가 좋다고 그래요. 전 여기 사람은 아니잖아요. 아니더라도 어머님, 아버님 하면서 친근감 있게 굴어야지. 어르신들 땅 장사한테 빌려주면 소작 놓는 것보다 돈 더 받으세요. 그렇다고 나씨가 뭐 대단한 농사꾼이라서 소작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들 마다하는 벼농사를 짓겠다고 나서니까 그게 이뻐서 그래서 다들 저렇게 좋아하시는 건데 걷다 대고 계약서 들이밀면 아이고 나 같아도 정 떨어지겠네. 아니 그럼 미리 좀 알려주시든가요. 알려줘서 되는 일이었으면 나도 편하고 좋지. 사람 성격 뭐 하루아침에 달라지나. 아니 그럼 날들 어쩌라는 거예요? 나씨 진짜 맘먹고 할 모양이네. 성질 부리는 거 보니까. 아 그럼 내가 뭐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? 그냥 같이 합시다. 여기서 평생 흙 파먹고 살자고요. 김씨. 아그 지난 봄에 담그고 내실 좀 말이요. 미리 전화해줬으면 찾아놨잖아요. 아휴, 나도 그냥 재군한테 급하게 연락받아서 그래요. 어디다 넣어가지고 가지. 그러고 가려고요? 아 바쁜데 그럴 수가 어딨어. 나 갔다 올게. 아이고 또 물 만났다. 물 만났어. 아유, 야 이번엔 내가 술이 땡겨서가 아니라 아, 좋은 일이잖냐. 어? 이번에 우리 저 김씨랑 나씨랑 두 사람 없었으면 우리 동네 논들 죄다 땅 장사한테 넘어갈 뻔했어요. 그럼. 그리고 이 동네 어르신들이 이 강길수라면 구여워서 난리들이시잖냐. 어?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럼. 어. 저 찾아뵙고 어르신들 이 괜찮은 사나이들한테 이 소작을 허락해 주셔서 성원이 만극하다. 응? 이렇게 기분 좋게 좀 털어주시고 그런 거예요. 누가 그랬어? 인생은 다 그런 거라고. 은자야, 그럼 신랑 간다. 응? 어 잠깐. 은자야, 사랑한다. 어, 아유. 술 좀 해마무라. 알았나? 아이고 사랑 개뿌리. 재고이 오빠야가 농사꾼이 다 된다 하고. 아이고 참말로. 아이고 됐다. 야야 바깥에 얌새가 와 안 비노? 아 고마 내 갖다 줍겠다. 아이고 이놈의 가스 달고 막 빨. 야 이놈의 가스 나야. 그놈아 그거 한 마리 얻어오니라 그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그거 와 갖다 주노 갖다 주기를. 아이고 고마네 이제 막. 그 뭐고 그 아유 얼라 안 할란다. 아 그러니까 엄마도 뭐 손 좀 볼 생각하지 말고 내한테 앞으로 그런 거 가지고 오지 마라. 그런 거 뭐가 생길 얼라였으면 벌써부터. 야 이놈의 가스나야. 내가 네 얼라 생기라 그거 가 온지 않아? 에? 아 그럼 와. 아니 그때 그
그 뭐고 그저 자궁녀 임신인가 뭔가.